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이 차량 2010년식 약 8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3mm 나오네요. 5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도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션 쪽 먼저 보시겠는데요.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엔진 쪽도 보시면 엔진 오일팬 누유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볼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고요. 웜기어도 찢어진 부분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웜기어와 볼조인트들, 펄대링크와 로어암 타이로드 핸들 모두 말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7.5mm 나오네요. 9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8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4,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오일 있는데요.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냉각수 보입니다.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고 있고요. 수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55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82,68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기어봉 옆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그리고 핸들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왼쪽 가장자리로 보시면 후방 주차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보셨다시피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말끔하고요. 기어봉과 핸들 상태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제가 앉아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찢어진 부분, 오염된 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 포함해서 뒷좌석과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도 보시면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휀더 역시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앞쪽에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는 없고요. 곳곳에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리어 휀더도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도 보시면 큰 파손은 없으나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반대편 테일 램프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습니다. 다만 리어 휀더 쪽에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 도어 쪽에도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프론트 휀더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쿠페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인데요.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것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